아니 뭐또 다르게 뭐 진짜 내가 현업에서 종사를 한몇년 했으니까 그런 게 있다면 조언 같은 게 있다면 또 다른 건 없을까요? 네, 없습니다. 생각을 안 해봤구나. 아니 뭐 질문지를 먼저 주시든지 뭐 오자 와서 바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? 네. 편집. 자, 오늘은 수입 전문 업체 판타날 정재익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반적인 샵들은 보면 좀 주류 위주인데 지금 말 그대로 진짜 비주류.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정재익 사장님 옛날부터 좀 이렇게 한 번씩 여기 와서 보고 하는데 정말 깔이 특이한 애들이 많거든요. 이렇게 좀 특이한 애들 위주로 계속 수입을 따로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일단 뭐 다른 뭐 흔한 종들이야. 굳이 뭐 제가 안 갖고 와도 서로들 다 알아서들 가져오시니까 한국에서 뭐 자주 볼수 있는 거 말고 다른 거좀 가져와 보자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게 굳어져 갖고. 일단은 남들이 안 키워본 거 위주로 좋아하시네요. 예, 일단은 저도 이제 리스트를 받아보고 처음 보는 학명이 뜬다. 사진 무조건 구글 검색 한번 하고요. 예. 이거 괜찮은데? 하는 거 이제 바로 담죠. 예. 이 파출소 쪽 하신 지가 몇년 정도 되셨죠? 업으로 삼은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. 한 8년 정도? 그거밖에 안 됐어요. 예, 업으로 한 거는 8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. 예. 파충류를 키우신 지는 한몇년 정도 파충류 되시죠? 키운 지 21년째. 나이가 공개되는 거 아니죠? 어차피 저랑 비슷한 거다 알고 있을 거예요, 사람들이. 예?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, 그건. 항상 오면서 느낀 건데, 파충류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해박하신 것 같아요. 진짜 좀 특이한 종들도 많이 취급하셔서 그런가. 지식이라기보다는요.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검색을 많이 해요, 저도. 예. 근데 이제 뭐 구글링을 하면서 이제 특징이 절대 하나의 의견을 믿지 말라거든요. 하나의 의견이라면 혹시 뭐 어떤 걸뭐 예를 말씀하시는 들어서 거죠? 뭐 제가 많이 기르고 있는 컬러드 리자드에 대해서만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구글 검색하면은 메인에 얘네 그 수명이 5년에서 8년으로 나와요. 짧게 나오. 예, 짧게 나와요. 엄청 말도 안 되게 짧게 나오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컬러드 리자드를 이제 번식하는 브리더의 이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거는 오래 사는 거 15년. 예, 평균은 10에서 12년 정도로 나와요. 아가마과 애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, 이건 이제 정확히 따지면 아가마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. 보니까. 아, 그래요? 하나의 독립된 이제 과죠, 얘네는. 예, 좀더 많은 척안 해줬으면 좋겠네요.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 거. 예. 업계 쪽에서도 좀 많이 색깔이 독특하다고 많이 지금 사람들이 평이 나 있거든요. 파충류를 이렇게 빠지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, 혹시? 저희 이건 좀 집안 내력인데요. 저희 아버지가 동물을 엄청 좋아하셔갖고, 아버지도 파충류 좋아하세요? 파충류는 아니었고요. 저희 아버지는 어류랑 조류 쪽. 자꾸 보다 보니까 어류랑 조류는 이제 저는 이제 꼴 보고 싶지가 꼴 보기도 싫고요. 여기 지금 여기 수족관 하시는 분들도 아 보실 수도 그렇군요. 있는데. 아, 예. 아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. 빠른 사과 감사합니다. 네. 어류랑 조류는 일단 그냥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. 예. 보는 거면. 집에 갖다 놓고 뭐 기르고 먹이를 주거나 그러고 싶진 않고요. 예. 지금 계속 쓸데없는 이야기라니까. 왜 이걸 좋아하시고 어쩌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됐는지. 일단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동물을 좀 특이한 동물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서 그냥 그게 그대로 쭉간것 같아요. 그또 이제 한창 이제 98년이었나 그때 아마 뱀 정확한 뭐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뱀의 해때 예, 뱀띠애죠. 뱀띠애 때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애완파충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요. 애완파충류라고 해서 이제 막 동물들이 약간 좀 물밀듯이 들어오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그막 청계천에 이빨 그렇죠, 빨리는 거. 그렇죠. 예. 그때 이제 처음으로 레오파드 게코 노멀. 그 당시 한국 돈 1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. 그거를 기르면서 이제 파충류와 함께하는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됐죠. 예. 아, 그 뒤로 지금 네. 파충류랑 업계에 뛰어드신 계기 같은 건 있나요? 그냥 자연스럽게? 자연스럽죠. 자연스러웠죠. 이제 뭐 미성년자 때나 학생 때는 뭐 제가 이런 뭐 사업을 할수 있는 뭐 자본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정말 좋아하는 동물 위주로만 기르다가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더 새로운 걸 보고 싶고 예,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걸로 내가 기르고 싶은 걸 한번 들여와 보고 싶은데 예, 실제 뭐 이제 제가 원래 했던 일도 이제 무역 쪽이라서 원래 본업이 원래 무역 쪽에 있으신 네네네 어떤 일 하셨었죠? 그건 얘기해야 되나요? 불법인가요, 혹시? 아닙니다. 큰일 날 수는 없어.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뭐 스포츠 브랜드 의류랑 운동화 이제 병행 수입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원래 수입 네네 쪽 일을 갖다 이렇게 하시다가 네네 자연스럽게 그쵸 힘들어 보니까 이게 원래 그게 하는데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거 그냥 수입에서 땡긴 것 같은데 보니까. 어떻게 보면 그렇죠. 그거 하면서
운송료 비싸니까. 운송료 비싸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 나눠내 줬으면 좋겠다.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판매까지 하게 된 거죠. 솔직하신 답변 감사합니다. 원래는 저 이제 소매 판매를 원래 하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원래 소매 쪽은 안 하시고 네. 업체 쪽에 오히려 더 유명하시거든요. 그렇죠. 네. 지금 정재익상. 그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솔직히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간 애들이 많아요. 거의 100% 제 사심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수입 네. 리스트도 항상 들어오는 거 보면 완전 그렇죠, 그렇죠. 자기가 키우고 싶은 것만 딱 들어오고 네. 이제 왜냐면 혹시라도 안 팔렸을 때 갖고 있어야 되는데. 아, 그렇죠. 예, 예, 저도 똑같습니다. 예, 항상 예. 생물 넣을 때 혹시라도 분양 안 되면 키워야지 하는 그렇죠. 마음에. 그래서 저는 일단 수입 들어올 때 안 팔려 있는 동물도 전부 다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로 동물을 봤습니다. 아, 미리 사육장 이 사육장에다 이제 다 넣을 준비를 그렇죠, 해놓고. 그렇죠. 지금 뒤쪽에 보면은 저희 두 개 비어 있는데요. 다 주인이 있습니다. 예. 아, 이제 앞으로 또 수입 들어올 애들 미리 예, 준비해. 뭐 2주 남았습니다. 예.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 이제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혹시 뭐 보람찼거나 아 이게 좀 재밌었던 경험은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보람찼다기보다는 지금 질문 이상한데요? 얘는 무슨 대답을 할지 겁이 나서. 아니 뭐 보람찼다는 거는 뭐 돈 많이 벌 때? 아 솔직히 사실이죠. 보람찼던 거? 아 진짜 비싼 동물이 팔렸을 때. 네, 그 이제 마진을 떠나서 이제 덩어리가 비싼 동물이 팔렸을 때가 잠깐이라도 제 통장에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은 오늘 좀 보람찬데. 네. 싫어요. 막 많이 눌러지가 무서운데. 네. 아, 솔직한. 그렇죠. 수입업자가 돈을 벌어야 그만큼 야. 좋은 동물들이 들어옵니다. 혹시 일을 하시면서 좀 이거 너무 힘들더라. 생물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.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비싼 동물이 안 팔릴 때. 네. 그러면 이제 통장도 비어 있고 사육장만 차 있죠. 네. 사실에 입각한 말만. 이거 그대로 올려도 되는 건가요? 아니, 저는 괜찮습니다. 네. 지금 요즘에 이 업계가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. 이 사업 분야 자체가.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많은 질문들을 받아요. 이제 혹시 새로 시작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거는 지금 질문을 듣고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질문인데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뭐 요즘에 막 컨설팅 문화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. 파충류를 보니까. 네. 뭐 그런 분들을 이제 뭐 비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닌데 좀 제대로 된 곳에서 시작을 하실 때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뭐 총 이 시장에 대한 이제 지식이 100 정도면 뭐 한 10 정도만 알아보시고 이거 뛰어들만 하겠다 이렇게 뛰어주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네. 좀 걱정했어요. 그 컨설팅 네. 하는 업체들 다 뭐라는 줄 알고. 그것도 굉장히 한 가지 방법이죠. 네, 제대로 된 업체를 그렇죠. 알아보고 해라. 네네, 그건 좋은 조언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그리고 뭐 이제 좀 신중하게 시장 조사를 그렇죠. 하고 들어가라. 네. 아 그게 다인가요? 뭐 본인들이 하시겠다는데 제가 원하면 하시는 거죠 뭐. 네. 아니 뭐 또 다르게 뭐 진짜 내가 현업에서 종사를 한 몇 년 했으니까 그런 게 있다면 조언 같은 게 있다면 또 다른 건 없을까요? 네 없습니다. 생각을 안 해봤구나. 아니 뭐 질문지를 먼저 주시든지 뭐 오자 와서 바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? 네. 편집. 판타나리 보면 진짜 좀 특이한 업체 측은 정말 특이한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나도 이건 좀 궁금하긴 한데 앞으로 판타나리 혹시 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뭐 비전이라든지 목표 같은 게 있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아 그거는 정말 확고하게 제가 갖고 있습니다. 뭐 어떤 거죠? 더 변태스럽고 더 비주류적인 정말 매니악한 동물들을 한번 내가 죽기 전까지 계속 들여와보자. 아, 네. 목표는 단순하게. 아 저는 확실합니다 그거는. 아 그건 확고해요. 네, 맞습니다. 혹시 뭐 그 이상의 뭐 다른 목표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? 판타나리에 대한 이제 업종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산동물 판매업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해서 뭐 나머지도 비트코인을 투자한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네,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네, 동물 사업자니까 동물로 해야죠. 이때까지 리뷰 업체다 몇 군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왔지만 이렇게 산만을 인터뷰는 처음이라서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제가. 알겠습니다. 그럼 앞으로 더 확고하고 변태적인. 아 예, 맞습니다. 그게 제 색깔입니다. 판타나를 앞으로 종종 한번 들려서 제가 리뷰를 몇 번씩 올 예정인데 얼마나 더 변태스러워지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혹시 또 인터뷰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신가요? 아 뭐 이건 좀 오신다고 하셨을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요. 지금 그 채널명이 네. 파충류톡 김군이시잖아요. 네 이거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쓰던 이름이라서. 네. 그러니까 그게 왜 군이라는 얘기가 일부러 어려 보이려고 어필을 하시는 건지 오히려 김군보다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이시잖아요. 그죠? 네, 그러면... 아니 멀었지 2년 남았잖아. 아 2년이 오래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. 5일 남았네요. 네. 저는 이제 좀 그거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파충류톡 김씨 파충류톡 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김구는 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.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응원의 한마디는 해야죠. 오케이. 파충류톡 김군 구독 좋아요 좋아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구독 취소 부탁드릴게요.
판단할 일반적인 업체는 아니잖아요. 혹시 뭐 판타넬 일반 사업자입니다. 아니 그 사업자 일반적인 로드샵은 아니잖아요. 아니 그렇죠. 예, 그 뭐 판타넬에게 연락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? 저 아들이 갑자기 나니 그래서 연락처를 파사모에 다 나와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판타넬 정재 이사장과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인터뷰 어쩔 거야? 이거 올려야 되나? 올려야지, 이거를. 완벽하잖아, 이거는.